자, 안녕하세요. 박병훈입니다. 네. 일주일 잘 보내셨어요? 봄이 온 것 같기도 한데 좀 춥기도 하고 우러네요. 그렇죠? 이게 환절기라 우리 또 건강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좀 뭐 좀만 더 참으면 이제 뭐 나들이 하기도 좋은 날씨도 나오고 오고 그러니까 좀만 참아봅시다. 겨울 동안 이제 웅크리고 이렇게 있었는데요. 이제 봄 되면 또 이제 봄나들이 가셔야지. 그렇죠? 벚꽃 축제도 가고 이것저것 다니셔야 되겠죠? 다니실 때 그냥 먼산 파고 다니지 마시고 그렇죠? 어디가 좋은지 그렇죠? 뭐 하다못해 이제 노후에 은퇴하면은 어디서 살지 전원주택 같은 건 어디다 지어야 될지 이런 거 구경하면서 그런 생각하면서 다니는 것도 하나 재미로 괜찮을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다는 것보다 맨 그냥 먹을 것만 그냥 어디에서 뭐가 맛있더라고 해가지고 그거 쫓아다니는 거 그때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런저런 고민도 좀 생각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인생도 한번 돌아보면 또 꿀꿀하죠. 인생을 돌아보면 좀 꿀꿀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것들 요건 이제 한번 총정리를 해보면요. 자, 부동산 경매. 자, 우리 과정이 이게 실무 과정인데요. 주로 이제 권리 분석과 명도 소송과 관련돼서 실무 과정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요 과정은 권리 분석에 좀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한다고 그랬는데요. 자, 얘기할 때 이제 처음에 얘기한 게 뭐겠어요?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했고요. 경매 절차에 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나오는 얘기가 뭐죠? 결국은 권리 문제더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권리 얘기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수많은 종류의 권리가 있지만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신경 쓸 게 채권과 물권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편하게 수업을 들으셨다면 이런 정도까지는 아주 자연스럽게 이제 떠오르시고 이런 걸 외우고 자시고 할 건 아닙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이에요. 자, 이렇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떤 부동산을 경매를 통해서 낙찰을 받았다.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럴 때 가장 문제되는 게 뭐냐면 내가 소유권을 갖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다룰 수가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내가 소유권을 가진다는 의미는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이거를 팔고 싶으면 파는 거고 빌려주고 싶으면 빌려주는 거고 내가 이용하려면 이용하고 내 마음대로 돼야 된다는 얘기야. 결과적으로 경매를 통해서 소유권이라는 걸 취득하려고 그러는데 이 소유권은 물권이라는 것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다 그러면 그 물건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다. 이런 온전한 권리, 이걸 우리가 소유권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이런 소유권은 다시 제한하는 제한 물건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건 자체에는 두 가지 가치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교환 가치, 하나는 사용 가치. 사용 가치를 지배하는 거, 요거를 용익이라고 얘기하고요. 교환 가치를 지배하는 걸 담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을 어떻게 해요? 둘로 나눠서 지배할 수 있다. 그래서 소유권을 제한한다. 그래서 제한 물권. 여기에는 용익 물권과 담보 물권이 있더라. 용익 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 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 자, 민법을 기준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요놈하고 요놈의 가장 큰 차이점. 요놈은 대항력이 있다. 요놈은 대항력이 없다. 요놈은 관계된 놈들끼리만 문제다. 요놈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내가 물건에 대해 소유권자라면 누구에게나 소유권자야 하잖아요. 내가 우리 옆집 사람한테 대해서만 소유권자다. 이건 좀 말이 안 되잖아. 누구한테나 이 집이 내 거다 그러면 누가 와도 그 집은 내 거여야 돼. 이게 물권의 효력이에요. 그래서 물권이 가지고 있는 힘들, 수많은 힘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대항력입니다. 그 다음에 경매 들어갔을 때 이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선 변제권 이런 것들인데 우리가 경매에서 신경을 쓴다 권리들을 경매라는 입장에서 쳐다본다 그러면 수많은 권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힘 중에 이 두 가지가 가장 신경 쓰는 문제다. 이거 다 이해 가시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물권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무식한 권리 하나 있다고 그랬잖아. 점유권. 생각하지 않는 권리. 점유하는 그 자체만으로 권리로서 보호해주는 점유권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문제는 뭐예요? 이 두 가지 권리가 또 공시되느냐
공시되지 않느냐 이거 가지고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채권은 공시할 필요가 없다. 자, 그다음 물권은 공시돼야 된다. 그래서 이걸 공시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물권은 공시돼야 된다. 근데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라고 그랬잖아. 그럼 물건은 크게 몇 가지가 있어? 두 가지 있죠. 부동산 아니면 동산. 그렇죠? 그럼 물권도 부동산 물권 아니면 동산 물권. 이렇게 되겠죠? 크게 나누면. 그럼 공시돼야 된다고 그랬어. 그럼 부동산 물권은 어디다 공시해야 돼? 등기부에 공시한다고 원칙이고요. 동산 물권은 어떻게 공시해? 점유라는 방식으로. 얘는 따로 노트 안 만들어줘요. 종이값이 아까워. 아시겠죠? 그래서 동산 물권은 점유라는 방식으로 공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물권은, 부동산 물권은 등기라는 방식으로 공시한다. 등기라는 건 결국은 어딘가에 적는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런 공시 방법을 갖춰야 되고요. 이런 공시 방법을 갖췄을 때 결과적으로 물권이 성립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성립요건주의라고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흔하게 자, 토지를 매매계약했습니다. 갑과 을 사이에,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을 했어요. 매수인이 을이라고 합시다. 잔금을 다 치렀어요. 토지를 점유합니다. 소유권 취득했나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 상태에서는 취득한 걸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까지 해야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해야지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했다. 즉 물권 변동이 성립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뭐 해야지? 등기까지 해야지 물권 변동이 성립했다. 자, 이럴 때 그래서 등기를 뭐라고 하느냐? 물권 변동이 성립하는데 요건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다수설이고 판례 입장이 성립요건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물권 변동이 성립하려면 등기가 있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요거 이제 뭐 참고로 상식 차원에서 얘기를 하면 여기 이제 대항력권주의가 있어요. 프랑스 애들이 이렇게 주로 하는데 애들은 뭐냐면 매매 계약하고 잔금 치르고 점유하면 물권은 취득한다 이 얘기야. 프랑스 애들은 등기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야. 물권은 취득하는데 소유권 취득하는데 다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금 다르죠. 우리는 소유권 자체를 취득하려면 등기까지 해야 돼. 우리는 우리 체계는 그래요. 근데 프랑스는 비교를 하자면 프랑스는 등기를 안 해도 소유권을 취득해요. 당사자 사이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는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넘겼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인정해줘 등기를 안 해도. 하지만 이걸 가지고 지나가는 제3자한테 소유권자라고 주장을 하려면 등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우리가 등기를 대항요건주의다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 근데 우리는 성립요건주의. 자, 물권 변동이 성립하려면, 물권 변동이 일어나려면 뭐까지 해야 된다? 등기까지 해야 된다. 그래서 등기는 성립요건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의 성립요건이다? 물권 변동의 성립요건이다. 자, 소유권 같은 소유자가 변하고 그 권리 내용이 바뀌고 이런 거를 권리 변동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저당권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저당권 설정을 한다. 그냥 저당권을 합시다. 저당권 채권 최고야. 채권에 3억짜리 저당을 했어요. 저당권 등기했어요. 1억 갚았네. 2억이 남았죠. 그럼 등기부는 여전히 뭐라고 돼 있어? 채권액이 3억으로 돼 있잖아. 이게 찝찝하죠. 그렇죠? 바꿔야 될 거 아니야. 변경 등기 해야 될 거 아니야. 왜 변경 등기 하는 거야? 권리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당권이 그전까지는 3억짜리 채권을 보호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2억짜리 채권을 보호해야 되잖아. 그럼 우리가 주로 이제 감액등기라는 표현을 하는데 변경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등기, 결과적으로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는데요. 결과적으로 뭐예요? 권리가 변동됐잖아. 변경됐잖아. 이런 거를 공시하는 게 등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권리가 변동되려면 등기까지 해야 된다. 이게 우리나라의 입법주의의 정책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공시해야 된다. 하지만 채권은요, 그 권리 자체를 이렇게 공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채권은. 다만 우린 채권 양도할 수 있나요? 물권은 양도할 수 있을까요? 재산이잖아. 재산은 주고 싶으면 주는 거지 뭐. 매매를 통해서 팔기도 하고요. 이전하기도 하고 하잖아.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 뭐 흔히 경매하고 NPL하고 결부시켜가지고 이런 많이들 이제 요즘 유행하는데 그 NPL이라는 거 쉽게 얘기하면 채권 사가지고 경매 들어가는 겁니다. 채권 산다는 얘기는 뭐겠어? 채권을 넘겨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돈 받고. 그 얘기는 뭐예요? 이전이 가능하다 이 얘기지. 재산은 원칙적으로 이전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놈도 가능하고 이놈도 가능하잖아. 그럼 이놈은 재산을 이전하려면 뭐 해야 돼? 그렇죠. 방금 얘기했잖아. 재산을 이전한다. 물권을 이전한다는 얘기는 권리가 변한다는 얘기예요. 권리 변하는 거 성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 물권은 등기해야 된다고 그랬죠? 등기해야 돼. 그럼 채권은 어떻게 하냐? 채권은 아예 공시할 필요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채권을 양도했어. 그럼 공시하느냐 얘기예요. 여전히 공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에겐 알려줘야죠. 왜? 채권자가 바뀌었다는 걸 알려줘야지. 그래서 갑이 을에게 채권을 넘겨줬어요. A에 대한 채권을. A는 그전까지는 갑한테 이자를 내고 있었단 말이지. 그럼 그렇게 넘겨줬는데 여전히 갑한테 이자를 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 경우에 만약에 갑에서 을로 넘어간 채권 넘어간 거를 A에게 안 알려줬다. 이 상태에서 A는 당연히 모르죠. 그럼 여전히 하던 대로 갑한테 갚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이 경우에 을이 자기한테 갚지 않아 의자를 주지 않았다고 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이 통지 의무를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금전 채권 같은 것들은요, 채무자에게 동의나 승낙을 받고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통지하는 수준에서 그냥 양도해버립니다. 알려만 주면 돼요. 자, 이에 반해서 개성 있는 채권이라고 그러죠. 뭔가 노래를 불러주는 이런 채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보통의 채권, 금전 채권을 할 수가 없는 거, 그 채무자가 직접 해야 되는 채권, 이런 것들은 개성 있는 채권이라고 해서 결론적으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어쨌든 채권이라는 건 공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경매에서 신경 쓰는 물권이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힘, 이게 얘한테 있느냐 이 얘기죠.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권은 시간 순서가 중요하고 얘는 그렇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경매에서 물권은 시간 순서대로 늘어놓으면 되는 것이고, 채권은 시간이, 물론 차용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시간이 다 확보가 돼 있다 하더라도, 언제 빌려졌는지 알 수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배당 순서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거. 하지만 가압유권자는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뭐가 없다? 가압유권자 이게 없어요. 우리 이제 배당연수 할 때 알겠지만 이게 없기 때문에 자기 차례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뒤에 있는 애들하고 같이 동시배당, 이율배당, 비율배당 이런 걸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 권리 얘기를 하면서요. 지난 시간까지 권리 얘기하면서 이런 권리 저런 권리 뭐 이렇게 종류와 뭐 내용 이런 걸 소개를 했는데, 궁극적으로 경매에서는 이 두 가지 성격으로 압축하는 거예요. 어떤 권리건 간에 이 성격이 있느냐 이 성격이 있느냐, 그렇죠? 그렇게 해놓고 서로 겨루기를 시키는 거야. 겨루기는 뭐로 시켜? 시간 순서로 시키는 거래.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물권이 일단 우선하고 물권끼리는 시간 순서대로 늘어놓고 누가 이기느냐 이렇게 해준다는 얘기죠. 그게 주된 얘기였습니다. 그게 원칙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누구? 어쩔 수 없는 희생자가 생긴다는 얘기죠. 피해를 보는 사람들. 근데 피해를 보는 사람이 보통 뭐 일반적이면 괜찮은데, 그런 사람들이 뭐 서민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국가의 근간을 이루고 있고,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뭔가 보호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어떻게?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요것처럼 보호해주는 힘을 준다. 물권처럼 힘을 준다. 그래서 채권 같은 경우에 경매에서 보호해준다. 이렇게 되면 요 두 가지 권리를 준다라는 얘기예요. 등기 없이. 가장 대표적으로 보호받는 애들이 누구예요? 주택 임차인과 상가 건물 임차인들. 임차권은 채권이지만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이것과 이것을 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검토해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뭐 이것저것 다 그냥 복잡한 거 다 때려치고 중요한 것만 얘기하자면, 대항력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대항요건 갖춰야 되죠? 대항요건. 대항요건. 자, 등기하면 돼요? 뭐하고 뭐하면 돼? 주민등록 플러스 인도, 그쵸? 전입신고 플러스 인도. 그러면 당일날부터 효력이 발생해요? 대항력이 발생해요? 이길 다음날, 이길 0시, 이길이나 다음날이요 뭐 같은 말이고요.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 이건 평상시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요게 경매 들어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자, 여기서 이제 기억을 하시는 건 모르겠네. 오늘 아직 기억 못 해도 돼요. 말소 기준 등기 나와야 되겠죠?
말소 기준 등기를 기준으로 해서 요거보다 앞에 이게 갖춰지면 어떻게 해요? 경매에서 대항력이 있다.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말소 기준 등기 뒤에 요걸 갖췄다 그러면 경매에서는 대항력이 없다.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없으니까 집 비워달라고 그러면 비워줘야 된다. 아시겠죠? 한꺼번에 여러 개 생각하려고 하지 마세요. 한 가지씩만 생각합시다. 나중에 가면 이게 이제 자주 반복되면요. 나중에 가면 한꺼번에 한 두세 개 갑자기 이렇게 연결시켜서 생각이 돼요. 처음부터 막 두세 개를 연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 일단 그럼 대항력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만 가지고 이제 좀 부족한 게 뭐예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대항력권은요. 주로 임차인의 주거 환경을 보장해 주는데 그 목표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좀 제대로 된 보호가 안 된다는 얘기지. 왜? 임차인들은 보증금이라는 게 거액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걸 또 어떻게 좀 찾아주는, 이걸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해서 나오게 된 게 뭐예요? 우선 변제권 주자 이 얘기죠. 임차인에게도 우선 변제권을 주자. 그럼 우선 변제권도 그냥 줄 수는 없잖아. 그렇죠? 스스로 노력하는 자에게 주겠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노력은 조금 해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뭘 해야 돼요? 대항요건을 갖추면서 플러스 확정일자를 갖춰야 돼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확정일자만 가지고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확정일자라는 건 임대차 계약서에다 도장 꽝 찍어주는 거야. 이날 이 증서가 존재했다라는 걸 확인해 준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계약서만 있으면 이론상으로는 확정일자를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이건 좀 장난식으로 생각한다면 그냥 임대차 계약서 지 마음대로 한번 써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한번 써보세요. 써서 관할 그 주민센터 가서 한번 신청해보세요. 요즘은 안 해줄 거야 아마. 전입신고를 그전에는 무시하고 다 해줬는데 요즘은 전입신고 되는 경우에만 해주고요. 대신 그러면 등기소 찾아가봐서 등기소. 등기소는 그런 거 검사 안 해요. 그냥 신청하면 해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입신고를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진짜 주민번호 가지고 해야 되겠죠? 연습삼아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거기다 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다른 데 전입되어 있는 거 빠지게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연습삼아 하더라도. 자, 어쨌든 요 확정일자만으로는 이렇게 허술해. 사실 확정일자 받는 거 자체는. 근데 이게요. 국가가 인정 공증해 주는 공증 시스템입니다. 일종의. 공증은 대개 우리가 채권액에 비례해서 얼마씩 이렇게 공증 비용을 받는데 이거는 실비 1,000원도 안 되는 돈 받고 그냥 계약서 인증해 주는 거예요. 공증해 주는 거야. 국가 시스템이. 근데 좀 다루는 것 자체는 좀 허술합니다. 계약서만 있으면 그냥 다 나오는 이런 형식이에요. 그래서 확정일자만 있어가지고는 아무리 효력이 없습니다. 요거까지 갖춰야 돼요. 이 두 개가 다 갖춰져야 비로소 뭐가 있다? 우선 변제권이 있다. 그럼 두 가지가 다 갖춰졌다 그러면 우선 변제권이 있다. 그럼 이 임차는 무조건 배당받나요? 배당 순서에 무조건 들어가나요? 응? 배당 순서에 안 들어가요? 배당 순서는 들어가요. 배당 순서에 들어가요 무조건? 이것만 갖추면? 어? 순서는 들어가요. 이것만 갖추면? 정말로? 정말일까요? 아쉽게도 이 임차인은요 배당 요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배당 요구를 안 하면 이걸 열심히 갖추고 있어도 배당 순서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 경매 절차 얘기할 때요 쭉 오면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나고요 첫 경매기일 잡히고요 요 사이에 매각 준비한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뭐가 결정되느냐, 배당 요구 종기일이 결정돼요. 이날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는 채권자들은 배당 요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대표적으로 배당 요구를 반드시 해야만 배당 받을 수 있는 권리자들, 대표적으로 누구냐? 이 임차인들이에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받는 이 임차인들, 이 요건을 다 갖추고 있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돼요. 경매 들어가서 경매 한다는 통지서 이런 거 받으면 반드시 배당 요구 해야 됩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그날까지. 여기까지. 자, 배당 요구를 만약에 안 했다. 그럼 배당표에 안 들어갑니다. 배당을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물권이 아닌 채권자들은요. 채권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등기부에 나오는 애들은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배당 순서에 들어가요. 저당권자. 그렇죠? 그다음에 가압류권자도 등기부에 나오죠.
얘들도 경매 등기 나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권자 같은 애들은 혹시 배당력을 안 해도 순서에 들어갑니다. 배당 순서에. 그런데 만약에 경매 등기 나고 나서 가압류 등기를 했다. 이렇게 되면 얘들은 빨리 쫓아가서 배당요구 종결이 아직 안 지났으면 배당요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배당 순서에 들어가고요. 어쨌든 기억하세요. 주택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반드시 해야만 자기가 갖춘 이런 것들을 이용해 먹을 수가 있다. 아시겠죠? 물론 대항력 발생하고 이러는 거는 배당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런 거 뭐 신고하고 따로 할 필요 없어. 그냥 이렇게 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것만 가지고는 이제 부족한 경우가 생깁니다. 왜? 순서를 서봤더니 1등으로 서면 좋은데 2등, 3등으로 서 있어. 이거 날짜 가지고 서 있더니 2등, 3등으로 서 있다가 1등이 채권액이 커가지고 얘가 다 배당 받아버렸어. 그럼 2등으로 서 있다가 한 푼도 못 받는 거죠. 보증금 하나도 못 건졌어. 거기다가 뭐까지 없어, 심지어는. 말소 기준 등기 뒤에 자리 잡은 거야. 대항력권이. 그러면 경매선 적어도 대항력이 없다잖아. 그러면 낙찰자가 나가달라면 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보증금은 2등으로 서 있는 바람에 우선 변제를 한 푼도 못 받고 나가는 거지. 참 억울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중에 보증금이 소액인 임차인은 좀 보호를 해야겠다 해서 나온 제도 뭐예요? 최우선 변제. 자, 우선 변제까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건 시간이 중요합니다. 시간 순서대로예요. 하지만 요 최자가 붙으면 뭐라고 그랬죠? 순서에 상관없이 무조건 제일 먼저. 아시겠죠? 최우선 변제. 그래서 늦게 생긴 권리라고 하더라도 제일 먼저 해준다면 그만큼 강력한 제도입니다.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보증금이 큰 임차인들은 그 보증금 다 떼어도 알아서 일어난대. 알아서. 그래서 걔들은 신경 안 써요. 보증금이 소액인 애들이 문제라는 얘기죠. 얘들은 이거 날리면 끝장입니다. 일어나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호를 좀 해주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최우선 변제. 자, 요거는 뭡니까? 대항 요건 갖춰야 되죠. 그렇죠? 확정일자 받아야 되나요? 보증금이 소액이어야 돼. 확정일자 필요 있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확정일자가 필요 없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긴다? 우리가 흔히 가라라고 그러죠. 가짜 임차인들이 생긴다라는 얘기예요. 저 가짜 임차인을 만드는 건 누가 주로 하는 그런 짓을 하느냐? 그렇죠. 주인이, 임대인이 주로 이런 짓을 한다라는 거. 왜? 자기 집 날리는 거 억울하거든. 자기는 그 돈 열심히 빌려다가 뭐 할 거 다 했다가 안 된 건데 그거 억울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한 푼이라도 건져보겠다고 요 제도를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확정일자 있는 계약서가 필요 없다 보니까 경매 등기 날 때쯤 되면 이 임대인이 가짜 계약서 만들고 사돈의 팔존 신고해놓고 이렇게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계약서 가짜로 만든다라는 얘기지. 그러면서 보증금을 대신 조정을 잘해서 써놔야겠죠. 소액으로. 여기다 뭐 보증금 10억 이런 거 써놓으면 되겠어요? 바보 같은 짓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여기서 요건은 간단한데 대항 요건은 언제까지 갖춰야 된다고요? 경매 등기 나기 전까지. 그 다음에 보증금이 소액이어야 된다. 이거는 자 소액 기준들이 있죠. 변천사가 있다고 그랬죠. 계속 변해왔죠. 자, 그럴 때 중요한 건 내가 지금 현재 들어갈 때 얼마 적용되고 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최초의 담보물권이 설정될 당시에 주로 저당권 같은 것들 요 당시에 얼마가 적용되고 있느냐 이걸 적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소액 임차인이냐 여부는 그때 현행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개는 이제 현행법으로 하는 상황들인데 어쩌 간혹 가다가 오래전에 저당권 같은 거 설정돼 있어 버리면 그때 기준으로 소액이냐 아니냐를 따지게 된다. 그래서 그 표를 항상 옆에 두고 따져봐야 된다. 자, 그러면 이 최우선 변제권자 요게 이제 해당이 된다 하면 최우선 변제권자죠. 이 사람 배당 요구해도 돼? 해야지 배당받아요? 안 해도 돼요? 얘는 뭐라고 그랬어? 배당 요구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얘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얘도 해야 돼요. 얘도 해야 돼요. 자,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배당 요구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원래 그냥 등기부에 안 나오는 채권자들 문제예요. 주로 등기부에 안 나오는 애들은 만약에 금전 채권 받을 게 있다 그러면 배당 요구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나마 그래야 순서 이런 게 있으면 들어가거나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임차인도 마찬가지예요. 주택임대차법보는 이런 거 열심히 보호가 돼도 이런 거 다 해서 보호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게 마지막에
배당 요구까지 해야 이게 다 찾을 수 있는 권리가 된다. 아시겠죠? 자, 이게 주택 임대차 가지고 있는 상가 건물 임대차는 어떻게 바뀝니까? 이게 뭐예요? 사업자 등록이고요. 인도고, 이길 영시고.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 마찬가지로 대항 요건 갖추고 세무서에, 관할 세무서에 확정일자 받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최우선 변제 대항 요건을 경매 등기 나기 전까지 갖추고 보증금이 소요해야 된다. 같은 구조라는 얘기죠. 우리가 주로 주택 임대차, 상가 건물 임대차 같은 경우에 신경 쓴다 그러면 대개 경매에서 신경 쓴다 그러면 저 부분을 신경 쓰는 겁니다, 우리가.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 또 얘기한다면 뭐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 같은 것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임차권 등기명령, 계약 기간이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안 내준다. 그래서 어디 딴 데로 이사를 못 간다. 그냥 가면 안 되고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를 통해서 임차권 등기를 해놓고 가든가. 아시겠죠? 아니면 집주인하고 얘기가 돼서 그냥 임차권 등기를 해도 돼요. 상관은 없어요. 아시겠죠? 집주인하고 그 얘기가 안 되니까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를 이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쭉 살펴본 내용입니다. 어려운 거 있었나요? 없었죠? 왜 웃으세요? 왜? 좀 뭔가 허무해? 예? 우리가 한 게 이게 다예요. 저도 알고 있는 게 이게 다야. 예? 이게 다야. 아이고. 자, 그러면서 지금 권리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고 마침내 이제 임차권, 채권 같은 것까지 같이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초적인 권리들의 내용이라든가 권리 분석 단계에서 경매할 때 권리 분석 단계에서 필요한 내용들만 소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말소 기준 등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소 기준 등기 잡고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 앞에 있으면 살고 뒤에 있으면 죽는다. 그렇죠?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이어서 이제 배당 순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얘기를 조금 더 들어가 볼까 합니다. 배당 순서. 자, 일단 배당 순서. 채권자, 일반적인 채권자들은 뭐예요? 배당 요구해야 되고요. 물권자들은 혹시 안 해도 배당을 받습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배당 순서는 어떻게 들어가냐? 저는 요 배당 순서를요, 배당 틀이라고 얘기합니다. 배당 틀. 그러면서 대개 실제로 배당 순서는요, 우선 변제권자들 가지고 순서 가리는 거. 요게 제가 보기에는 권리 분석의 하이라이트 꽃이고요. 실제로는 저 배당 틀 자체는 그냥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별 문제가 없는 것들. 자, 보세요. 이런 겁니다. 순서를 따지고 할 것이 아니야. 이 틀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어떤 권리가 여기 들어간대. 그냥 여기서 받는 거예요. 다른 놈하고 뭐 순서에서 앞뒤로 이렇게 것이 아니라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내가 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틀. 틀. 그럼 어떻게 부르냐? 어떤 것들이냐? 자, 0순위가 있어요, 여기.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요, 서로 간에 태어난 시간 뭐 이런 거 가지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 권리에 해당된다 그러면 일단 그 틀에 집어넣는 거야. 순서 따지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중에 한 부분이 우리가 배당 순서, 시간 순서대로 따지는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된다 얘기예요. 그럼 먼저 틀을 먼저 얘기하면, 자, 배당 해줄 때 0순위 들어가는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제일 먼저 배당을 해준다. 자, 우리가 경매 신청할 때 경매 신청 채권자가 그냥 신청하면 그냥 시작하는 게 아니라요, 비용을 받습니다. 이걸 예납한다고 그래요. 경매 비용을 예납한다. 이 돈은 물론 나중에 배당해줍니다. 배당해줄 때 순서에 상관없이 제일 먼저 해줘야겠지. 그쵸?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영순이. 그래서 경매 비용. 경매 신청 채권자가 예납한 예납 비용을 제일 먼저 띄워줍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들어가는 게 제3취득자의 비용. 제3취득자. 자, 제3취득자는요, 어떻게 보면 참 안쓰럽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저게 경매 등기가 났어요. 저 집이. 경매 등기가 났어. 그럼 여러분 같으면 저 집을 매매를 통해서 삽니까?
안 사죠? 그럼 저 사람은 산 사람이야. 제3취득자. 어찌어찌 해가지고 그 경매 물건을 경매가 아닌 일반적인 매매든 뭐든 이런 방식으로 소유하게 됐어. 근데 중요한 건요, 이렇게 됩니다. 경매 등기 이후에 이 경매 등기는 뭐 무슨 효력이 있다고 그러죠? 이름은 강제 경매 또는 임의 경매로 놔도 압류의 효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압류는 상대적 효력이기 때문에 이후에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지나가면서 얘기해가지고 좀 그렇죠? 자, 보세요. 갑에 뭐 집이 있다고 합시다. 요 집이 A에게서 저당 잡혔어요. A에게서 저당 잡혔어요. 자, 그 상태에서 저당 잡힌 상태에서 돈을 안 갖고 하니까 A가 어떻게 했냐면 이거 경매 신청해 버립니다. 경매 신청. 그래서 경매 등기가 난 상태에서 요 경매 등기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했으니까 임의 경매로 나오겠죠? 그렇죠? 이렇게 경매 등기가 나오면 요걸 우리가 압류의 효력이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 경매 등기가 나왔으면 갑은 이 집을 못 팠느냐? 팔 수 있어요.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지금까지 경매 등기 나온 이 순간에도 소유권자는 누구예요? 갑이죠. 아직 소유권자가 안 변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갑은 팔 수가 있어요. 이게 이 경매 등기 이 압류의 효력이 절대적인 효력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아예 파는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해도 무효가 돼. 그런데 상대적인 효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파는 게 유효하게는 인정된다고요. 유효하게. 그래서 요걸 갖다 예를 들어서 을에게 매각 처분했어. 을이 이제 사기로 했어. 그래가지고 을 앞으로 이전 등기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다 나와요 이거. 왜? 이 매매 계약이 유효하다고 인정되니까. 왜? 이 압류는 상대적 효력이기 때문에 이런 매매 계약까지 무효화시키지는 못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을이 취득을 했는데요. 자, 경매 등기 나 있었다고 그랬죠? 그럼 경매 절차가 진행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요거를 병이 낙찰받았어요. 병이 낙찰되면 다 냈어. 자, 이렇게 되면 소유권은 누구한테 가느냐? 얘한테 가요. 얘는 뻔히 요거 등기되어 있는 걸 보면서도 압류의 효력이 상대적이지만 압류의 효력이 있는 걸 알면서도 샀다 이 얘기야. 얘 소유권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얘가 보호돼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경매 등기하고 얘 낙찰돼서 보통 등기하죠? 그 등기 사이에 얘 꼈어. 얘가 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 처분 등기 인정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취급을 받는 애들은 뭐라고 하느냐? 제3취득자라고 불러요. 제3취득자.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저런 경매 등기 있는 물건은 안 사는 겁니다. 사도 이전 등기 하기 전에 경매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어떻게? 경매를 취하한다든가. 그렇죠? 매도인 갑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 뭐냐? 풀어라. 우리 흔히 풀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취하한다든가 이렇게 정리해서 경매 등기를 말소를 해야지 내버려 뒀다가는 이런 사단이 벌어져요. 그럼 얘는 뭐예요?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야. 어? 완전히 닭젖덩 개 되는 거고요. 어? 자기 물건 날리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그 매매 대금 어디 가서 찾느냐 이 얘기죠. 매매 대금. 매매 대금은 이럴 경우에 이제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이나 이런 걸 이제 겨우 물을 수 있는데요. 결국은 경매 등기 같은 하자가 있는 물건을 갑이 팔았다 이 얘기야. 그쵸? 근데 얘가 그걸 인지를 못했으면 모르는데 인지하고 있었잖아. 그쵸? 그러면 또 이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도 제한적이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 받아낼 수는 있는데 그것도 제한적이라는 거. 얘한테 받아낸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근데 얘가 돈이 있겠어요, 어디? 그쵸?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제3취득자가 되면 참 불쌍한 취급당합니다, 경매에서. 그런데 저 제3취득자가 저렇게 해가지고 이전 등기 받아가지고 들어가 살아. 비과세, 근데. 비과세네. 아무리 제3취득자지만 비과세는 데서 그냥 살 수는 없잖아. 그쵸? 그걸 수리했어요. 자, 지붕을 고쳤단 말이야. 거기에 들어간 비용은 뭐겠어요? 비용인데 필요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혹은 유익비를 드릴 수도 있어. 돈을 들여서 객관적으로 그 물건의 값어치를 올려놓을 수도 있어요. 이런 걸 비용이라고 합니다. 필요비나 유익비. 자, 요 돈을 을이 드렸어. 제3취득자가 그 돈을 드렸어. 요거는 여기서 해준다라는 얘기예요. 요거. 그 물건에 들어간 돈이기 때문에 그 물건에 대해서. 자, 어차피 저건 누가 돼도 드렸어야 될 돈이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해준다. 0순위로 해준다. 이거는 시간 순서하고 상관없습니다. 이런 돈이다 이렇게 되면 그냥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순위로 나오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주택임차인, 상가임차인 여기서 배운 뭐가 있어요? 최우선 변제권자. 최우선 변제권자. 주택임차인이나 상가임대차에 있어서 최우선 변제권자. 요건을 갖춘 자들은, 자, 그 사람들 시간 순서가 중요했나요? 최우선 변제권자들 시간 순서가 중요했어요? 확정일자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 경매등기 나기 전까지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요건 갖추면 되잖아. 얘들은 시간 순서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요건만 충족이 되면 제일 먼저 받는 애들이야. 그쵸? 그 제일 먼저가 어디 들어가?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자리에. 1순위 이 자리에. 굳이 이름 붙이지 않아요. 그럼 얘들만 있느냐? 여기엔 임금 근로자들도 있어요. 임금 근로자. 보통 월급쟁이들 있죠? 그쵸? 월급쟁이들이 월급이 밀렸어. 근데 회사 부동산이, 회사의 부동산이 경매 들어갔어. 그러면 이 사람들도 월급에 대해서 뭘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밀린 월급 전부 다 저 자리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최종 3개월치 월급. 그러니까 밀려도요, 3개월 안에 밀리는 정도만 버티세요. 더 밀리면 손해봐요. 그쵸? 최종 3개월치 월급과 급여와 최종 3년치 퇴직금은 요 자리에 가서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법인 소유의 물건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경매로 나오게 되면 저 임금 근로자들 돈 밀렸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임금. 저 자리에 그냥 빡 하고 들어가서 받기 때문에. 아시겠죠? 최우선 변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들은 시간 순서 상관없어요. 그냥 이 자리에 빡 들어가는 거야. 임금 근로자들도 배당 요구 해야죠. 그리고 지금 법원에서 모르지, 애들이. 돈 밀렸는지 안 밀렸는지 모르고. 예? 얘들은 배당 요구하면 법원에 그 서류 같은 게 다 공시돼요. 그래서 거기서 확인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것만 놓고 보면 최우선 변제권자들, 주택임차인, 상가건물 임차인들, 요 애들만 놓고 보면 저번에 그런 얘기 했죠. 물건 가격. 자, 지금 주택임차인은 토지를 빌려서 쓰는 게 목적이에요? 집을 빌려서 쓰는 게 목적이에요? 저건 다분히 건물에 대한 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에 대해서만 배당을 받고 이러면 충분히 배당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토지에 대해서도 같이 배당을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최우선 변제. 자, 그런데 이거 낙찰 가격에 대해서 저 최우선 변제권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뭐 반 이상이 이거 지금 가격이 5억인데 임차인들이 한 10명 돼. 그 최우선 변제 받는 게 한 4억이래. 이건 좀 너무하잖아. 그렇죠? 그럼 여기에 저당권 설정하고 돈 빌려주고 이런 애들 뭔재냐 얘기죠. 희생을 해도 너무하게 되는 거라 어떻게 한다고요? 뭐 2분의 1이면 2분의 1 한도 내에서 최우선 변제를 해준다. 이렇게 되면 이 자리에서 애들 시간 순서 상관없어요. 먼저 이사 들어간 사람이건 나중에 이사 들어간 사람이건 요건만 갖추면 이 자리에 가는 거고, 이렇게 되면 서로 간에 보증금액에 비례해서 안본배당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안본배당할 때 또 조심하실 건 뭐냐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 현재 그 여러분들 노트에 보면, 교재에 보면 굵은 그 둘레 쳐진 거 보면 서울 같은 경우 9천 최우선 변제 받으려면 소액임차인 얼마여야 되죠? 9,500입니까? 9,000입니까? 9,500 이하인가요? 9,500 이하면 3,200만 원 해줍니까? 자, 3,200만 원 최우선 변제 해주죠. 그럼 한번 봅시다. A라는 임차인은 보증금 6천만 원에 살아. 다른 거 다 해당된다고 하면 이 사람은 최우선 변제 3,200만 원 받죠? 그렇죠? 그리고 B라는 사람은 3,200만 원에 살아. 그럼 이 사람은 또 얼마 받아요? 이 사람도 3,200이야. 그럼 뭔 소리 하냐면 A는 사실 좀 억울해져, 이렇게 되면. B는 보증금 전액 다 보호받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물론 자, 보증금 2천만 원에 살고 있었어. 그럼 3,200만 원 내주나요? 그거 남는 장사네. 그거 해볼 필요 있겠는데? 그렇게는 안 해주죠. 자, 보증금이 해준다는 돈보다 밑에면 그냥 그 액수만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넘어가게 되면 3,200만 원까지만 해준다는 얘기야. 이렇게 되면요, 9,500에 살고 있는 사람은 되게 억울해져. 억울해지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여기 임차인들이 10명 있는데 1번 임차인은 9,500에 살고 있고 2번 임차인은 7,000에 살고 있고 3번 임차인은 6,000, 4번 임차인은 5,000, 뭐 5번 임차인은 3,000 뭐 이런 식으로 살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비례해서 나눠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요 금액에 비례해서 나눠주느냐 이 얘기죠. 이 금액에 비례해서 나눠주는 게 합리적일 것 같잖아. 그렇잖아요. 지금 5억 중에 낙찰대금 5억 중에 2억 5천만 원 한도에서 지금 최우선 변제를 해줘야 돼 얘들한테. 그렇죠? 그럼 이 2억 5천만 원을 채권에게 비례해서 나눠준다고 그랬잖아. 보증금에게 비례해서 나눠주느냐 이 얘기예요. 이게 합리적일 것 같은데 이렇게 안 합니다. 원래 이 사람 얼마 받아야 돼? 3,200 받아야 되죠. 이 사람도 3,200, 이 사람도 3,200. 그렇죠? 이 받아야 될 금액으로 비율로 나눠주는 거예요. 세밀하게 우리가 배당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자기 보증금 기준으로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저 보증금이 아니라 배당 받아야 최우선 변제 받을 금액. 맞잖아 사실 그게. 그 금액 받을 거였잖아. 그걸 가지고 비율로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무지 억울해지는 거야. 1번. 이런 9,500에 살던 사람들은. 아시겠죠? 이에 반해서 이제 뭐 2천만 원, 1천만 원에 살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좀 억울하지. 이렇게 금액이 남았으면 1천만 원, 2천만 원 다 받는 건데 이렇게 되니까 자기들도 조금 못 받잖아. 되게 억울해. 하여튼 이렇게 된다는 거. 자 그러면 1순위에 요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2순위에 이제 우리가 들어간다 그러면 이 당해세라는 게 있어요. 당해세. 당해세. 아니 여기 강의실에는 시계가 있나요 없나요? 시계가 없네. 지금 몇 분쯤 됐어요? 12분이요? 아직 한 8분 더 해야 되네. 자 8분 더 할게요. 당해세라는 게 있어요. 당해세. 여러분들 저기 우리나라 이제 조세법률주의 하고 있는 나라죠. 조세법률주의는 뭐야? 세금에 대해서 그 종류와 세율과 뭐 이딴 것들 전부 다 어떻게 법률로 정해서 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세금에는 각각 세목 이름이 있어요. 이름 무슨 무슨 세. 자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담뱃세, 그죠? 이런 세금은 이름이 다 있어요. 이름이. 그런데 당해세라는 이름을 가진 세금은 없어요. 당해세라는 이름을 가진 세금은 없어. 저게 뭔 세금이냐? 자 물건 자체 있죠. 그 물건 자체가 양도되건 상속되건 뭐 이렇게 처리되면서 발생하는 세금들. 그게 취득세일 수도 있고 상속세일 수도 있잖아. 그런 걸 당해세라고 불러요. 그 물건하고 관계된 세금을 당해세라고 불러. 자 우리가 이렇게 됩니다. 국세청에서는요 세금 체납가차가 있으면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해가지고요. 일단 어떤 세금이 밀렸어. 그런데 그 부동산에 관계된 세금이었는데 그걸 밀렸어. 그러면 그 부동산에다가 어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 때문에 발생한 세금이 아니라 뭐 차 때문에 발생했다든가 뭐 이런 다른 세금이야. 근데 그 세금을 안 내. 그러면 국세청에서 하는 일이 뭐야? 그 세금 걷어야 되겠죠. 그러면 걷는 방법. 똑같아요. 일반 채권자들처럼. 어떻게? 체납자의 부동산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을 찾았어. 거기다 압류등기 하죠. 근데 이 세금은 그 부동산 때문에 생긴 세금이 아니에요. 다른 것 때문에 생긴 세금인데 받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 부동산에다가 압류한 것뿐이야. 이런 건 당해세가 아니에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과거에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조세채권자,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게 국가가 깡패라고 세금을 나중에 생긴 세금이라고 하더라도 배당받을 때죠. 배당받을 때 순서에 상관없이 먼저 받고 그것도 우선 변제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저당권자나 이런 애들이 열받은 거지. 응? 니들은 뭔데 그렇게 받아가냐. 어? 내 뒤에 생긴 세금인데 왜. 그래가지고 위헌 판결이 나와서 결과적으로 세금도 법정 기일을 기준으로 순서대로 들어가라 얘기야. 대신 자 채권이죠 사실 그 세금 발생했을 때 일단 그 채권이지 담보물이 없잖아. 그럼 채권인데 다만 국세니까 지방세니까 어떻게 해주겠다? 우선변제권 주겠다 이 얘기예요. 원래 채권은 우선변제권 없다고 그랬잖아. 하지만 세금이니까 이건 걷어야지 국가가 뭘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우선 변제권을 주겠다 이 얘기야. 과거에는 그걸 너무 강하게 줬었던 거를 이게 반발이 일어나니까 아, 좋다. 그러면 법적 우선 변제권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 시간 순서대로 배당받아 가는 거잖아. 그래서 세금 너희들도 전처럼 그냥 안하무인으로 하지 말고 세금 순서, 그러니까 발생한 순서, 그 발생한 순서를, 발생한 날짜를 법정기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세금에. 그 날짜를 기준으로 배당 순서에 들어가서 우선 변제 받아가라. 순서대로.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까지는 뭐냐면 다른 세금 발생했는데 부동산에다가 압류등기 했을 때 이럴 때 얘기입니다. 그런 세금은 이렇게 우선 변제를 받아가라. 순서대로. 그럼 지금 얘기하는 당해세는 그런 세금이 아니라 아예 그 물건 때문에 발생한 세금이에요. 이런 세금은 우선 변제권 행사에서 뭐 순서대로 가고가 아니라 그냥 이 순서에 딱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 순위에. 당해세라고 인정이 되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뭐 이렇게 권리들끼리 날짜 가지고 이렇게 자시고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요건만 충족했느냐만 따지면 돼. 그러면 그냥 이 자리에 들어가서 각각 배당을 받아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잠시 쉬었다가 요 부분부터 하겠습니다. 이제 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일어나는 거죠. 여기. 당해세 관련된 게 어떤 세금이 있어요? 재산세 같은 거. 그러니까 재산세도 될 수 있고요. 그 물건 때문에 발생하는 세금이면 당해세가 되는 거. 취득세도 그게 당해세가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은 취득세가 취득세 무조건 당해세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인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부동산 때문에 취득하면서 취득세 발생했어. 그렇죠? 근데 그 세금을 갖다가 B라는 부동산에 갖다가 압류등기했어. 그럼 그 취득세가 당해세예요? B라는 물건에 대해서는 당해세가 아니죠. 그렇죠? 취득세 같은 게 생기려면 취득세를 내야지만 등기가 되지 않나요? 네. 재산세 같은 거는 이제 밀려가지고 당해세가 될 수 있는데 취득세 같은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절차상에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간혹 가다가 취득세나 이런 것도 미납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특히 이제 문제되는 게 상속세나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물건에 상속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등기부를 봤을 때 소유자가 연식이 굉장히 오래됐다 그러면 상속되지 않았는지 고민해 봐야 돼요. 그렇게 되면 상속세가 발생했을 거고. 그렇죠? 그럼 그놈이 당해세로 저 자리에 빡 들어가서 배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최우선 변제할 때 그 경매 금액이 2분의 1로 변제해서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예. 네. 3,200까지 받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남은 금액이 1억 정도 되는데 5명이 최우선 변제자면 그때는 어떻게 나와? 3,200으로 나는 게 아니라 다시 한 번요. 남은 게 1억이라는 게 무슨 소리예요? 1번에서 예. 최우선 변제자가 5명인데 예, 예. 예.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억이다. 예, 예. 1억일 때 예. 5명이 전부 3,200씩 받아야 된다. 예, 그런 상황에서 나눠줄 돈이 1억밖에 없다. 그럼 1대1대1로 나누는 거죠. 아, 예, 예. 그렇죠. 그러면 2천만 원씩 나눠 가지겠네요. 그렇죠?